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진욱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한미 글로벌과 골프존, 심텍, 파마 리서치, 비올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유신, 클래시스, TFE, HD 한국조선해양, 청담 글로벌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을 10가지를 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10가지 종목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그런 종목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이어갈까요? 네, 저는 이제 한미 글로벌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네옴시티와는 좀 별개로 하이테크 사업 부분들이 있어서 구조적인 성장세가 꾸준하게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제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가 지금 삼성전자랑 배터리셀 3사 등의 지금 주요 고객사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하이테크 프로젝트에 꾸준하게 지금 수주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다른 좀 구조적인 하이테크 부분들의 성장세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네옴시티 관련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있는 기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니까 이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지금 8개의 프로젝트의 PM 수주까지도 완료를 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라인 쪽에서도 한 200개에서 한 300개 정도의 어느 정도 하이 프로젝트 발주가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시기적으로도 사우디를 지금 중심적으로 해서 좀 공격적인 좀 수주 부분들이 하반기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2030 프로젝트 쪽에서도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부근에서는 꾸준하게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근에서 좀 일봉상이나 뭐 주봉상, 월봉상에 좀 추세가 단기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다 깨고 내려오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나온 부분들의 물량이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단순 좀 주가 조정과 시장 여파가 좀 크지 않았나라는 관점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한 2만 1,000원대를 만약에 좀 지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2만 1,000원대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을 한번 잡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 글로벌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중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라님께서 한미 글로벌 2만 9천 원에 가지고 계신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2만 1천 원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지지 여부가 2만 1천 원대에서 충분하게 나와준다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한 차례 좀 분할 매수 관점,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2만 1천 원대까지도 지켜주지 못하고 밀린다고 하게 되면은 마지막 마지노선은 저는 18,000 원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000 원대까지는 일단은 하단을 좀 열어두신 다음에 2만 1,000원 지켜주는 부분에서 1차 매수 한번 하시고 18,000 원대까지 만약에 눌린다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2차 매수 하신 다음에 18,000 원대를 만약에 좀 이탈을 확실하게 나와준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일단은 좀 축소를 해보시는 투자 전략을 좀 잡아가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글로벌 일단은 21,000 원대 유지하는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하락했을 때 18,000 원대 유지하는지 요 라인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여섯 번째 뭐죠? 이제 유신을 좀 들고 왔는데요. 유신, 네, 뭐 나머지 부분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항만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3월 11일에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제 사우디 쪽에서 항만 관련된 좀 얘기들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해운 쪽에 대한 또 문제도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만약에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좀 이런 업력이라든지 또 해외 쪽에서 상당히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 충분히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전쟁이 터지기 직전까지는 뭐 이런 기대감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다가 이제 결국엔 전쟁이 나오면서 이제 당연히 이런 뭐 감리나 건설 쪽은 좀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좀 눌렸는데 사실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시간이 지나고 전쟁에 대한 이런
약화 움직임들만 좀 약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가격적인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예사 같은 경우 유통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5%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좀 잠겨 있는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슈가 있으면 적은 거래량으로도 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그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이제 9월 달에 상한가 갈 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추가적인 뭐 수급에 따른 움직임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유신까지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또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저는 이제 골프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 계속 좀 추세 돌림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신규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밸류 구간을 좀 형성을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하반기에 좀 투비전 NX 부분들의 제품 출시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매출 성장 부분들이 충분하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비전 NX 같은 경우가 이번에 좀 키오스크 부분들이 있어서도 편의성까지도 충분하게 향상을 시키면서 제품이 출시가 됐다 보니까 오히려 그에 따른 좀 실수요 부분들이 충분히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 가맹점에 대한 교체 사업 부분들과 신규 가맹점의 적용 부분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 매출이나 실적 부분들이 숫자가 찍히는 부분들은 좀 빠르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성장주 쪽으로 베이스를 잡고 좀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해외 시장 쪽 같은 경우도 지금 휴대용 골프 시뮬레이터인 웨이브를 지금 출시를 해주고 나서 웨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실수요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증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레이더 센서 제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활용도가 굉장히 좀 높은 제품군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좀 웨이브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성비 면이 굉장히 좀 좋다는 거 그리고 이제 퍼팅 매트 부분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년 만에 신제품이 나왔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기타 부분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관점 잡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프존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훈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네, 사실 이제 미용 의료기 쪽이 인모드의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차별화가 확실히 좀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와 이제 인모드는 좀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인모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대형 쪽이고 이제 미국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장점은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 많이 좀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금 이런 낙폭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료기기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점유율 자체가 아직 1%밖에 이제 한 자릿 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소모품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특히나 뭐 30% 이상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까지 막 비싼 기기를 팔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짜 인모드만큼 큰 타격이 있을까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뭐 볼륨이라든지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인모드 발 이슈로 실적에 대한 불안감으로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부분이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그 부분만큼은 또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또 이제 지금같이 고환율일 때는 해외 수출 부분이 잘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유의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환경 때문에 점점 오래 살기 때문에 이런 미용 관련된 부분이나 이제 치아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클래시스 최근에 잠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살펴볼 만하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좀 심텍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심텍 같은 경우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지고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긴 한데 사실 이제 반도체 쪽이 지금 전체 다 지금 업황 때문에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심텍만 집중적으로 빠지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장의 여파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메모리 업황 반등기가 지금 접어들면서 올해 좀 심텍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큰 폭의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메모리 관련 매출 비중을 85% 이상을 지금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반등 업황이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숫자가 찍히는 것은 다른 메모리 기판 업체들에 비해서는 빠르게 찍힐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올해 공장 가동률도 지금 대부분 하반기까지 정상화 국면까지 접어들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간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화를 많이 못했던 부분들이 생산 라인을 다시
다시 정상화로 좀 돌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매출 비중을 메모리 쪽에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좀 반등 업황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주가도 빠르게 좀 반응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심텍 같은 경우가 지금 DRAM6 부분들의 점유율을 통해서 일부분 DRAM5의 일부 리스크까지도 일단은 좀 제한적인 부분들을 완성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DRAM5 부분들이 좀 악재가 터진다든지 리스크가 좀 안 좋게 나온다 해도 DRAM6에 대한 점유율을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분 주가의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큰 폭으로 조정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심텍에 대한 실적도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심텍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하나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차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을 봐야 될 텐데 TFE 네. 주셨죠. 유튜브에서 TFE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탑 이익실현님께서 TFA를 매수가 33,850원, 비중이 5%인데 이거 목표가 눈높이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일단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전고점 이상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1차적으로 4만 원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켓이라든지 보드, COK 부분을 좀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ISC가 삼성향 물량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SK 쪽으로 넘어가니까 그 소켓에 대한 물량이 TFA로 일단 넘어온다라는 부분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조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현물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재고량이 좀 변동이 된다라는 거. 뭐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서는 사실 뭐 다양한 부분에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뭐 최근에 리포트들 보시면 상당히 좀 그래도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종이 턴을 하게 되고 뭐 DDR5라든지 신규에 대한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 소켓을 다 새로 만들어야 돼요.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게 또 이제 고품질이기 때문에 고비용이고 이제 수익성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부분이어서 그러한 수혜는 뭐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종목 또 역시나 품절 주 중에 하나예요. 유통주지수가 네. 20%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도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올라올 때 이미 거래량들이 많이 실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 이제 유통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가놀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거의 차트 흐름이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네. 반도체 앞에서 조금 삼성향을 주목하신다면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FE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알려드렸습니다. 탑 이익실현님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갈까요? 최재용 팀장님. 네, 저는 이제 파마 리서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리서치? 네, 이제 파마 네. 리서치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 좀 리쥬란 쪽이라든지 코스메틱 매출 성장세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나온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제 의미 있는 성장이 지금 계속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리쥬란이라든지 코스메틱 성장세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좀 시장 기대치를 지속 상회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오히려 조정 이후에도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부근에 충분하게 신규분들도 접근이 가능한 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현재도 지금 기존 수출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수출 증가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지금 올해 1분기만 해도 지금 태국향 수출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태국향까지도 지금 수출이 진행이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오히려 좀 하반기까지도 숫자 부분들은 유의미하게 찍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역시 지금 중남미 중점으로 수출 국가가 지금 계속해서 확대가 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수출 모멘텀 부분들이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기업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만큼 지금 피부 미용 쪽에 있어서는 뭐 리쥬란 힐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 부분들이 증가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긍정적인 매출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파마 리서티는 좀 질적이라든지 양적에 대한 두 가지의 좀 성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최근 고점 대비 좀 빠진 부분들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좀 거래 대금들이 지금 다시 한번 더 유의미하게 터져주고 있는 부분들로 봐서는 우리 지금 부근에서 신규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저는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 종목 뭐죠? 네,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 조선주들이 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좀 좋았는데 좀 시장에 대한 영향인지 약간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카타르에서 일단은 수주가 좀 잘 나왔죠. 17척 이제 사상 최대 수주
수주가 이제 한국조선 해양에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고 이제 중간 지수 회사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현대삼호중공업이 이제 수주 목표치를 200% 넘게 성공을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 사실 영업이 컨센서스가 뭐 5개사 합산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 부분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좀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적 발표 전에 조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가가 좀 하방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은 올해보다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뭐 이제 계속적으로 인도를 하게 되면서 이 헤비테일 산업이기 때문에 장부에 반영이 될 거고, 또 이제 인도를 하게 되면 새로 이제 배를 또 수주를 받을 텐데 신조선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주 단가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국제 회사 기구에서 환경 규제를 계속적으로 강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LNG 선이라든지 뭐 컨테이너 선 그리고 이제 또 고부가 선들에 대한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메탄올도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친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제 좀 주의하는 게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런 가격 경쟁인데, 이런 고부가 산들 같은 경우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조선업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눌림목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한국 조선의 양 조선주들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마지막 종목이죠. 네, 저는 이제 비올을 마지막으로 비올.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제 비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지금 핵심 제품군인 실펌 X랑 스칼렛 S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매출 성장세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일단 이제 북미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부터 점차적으로 스칼렛 S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회복세가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북미 지역에서도 좀 유의미한 좀 실적 부분들이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비올 같은 경우 북미 지역에 지금 가지고 있는 매출 부분들이 한 30%가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성장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비율 같은 경우 북미 지역 쪽의 시장 점유율 한 1% 내외 정도밖에 되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90% 이상의 좀 성장 여력까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수출 진행을 하지 못했던 중국까지도 지금 3분기부터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북미 지역 쪽에 대한 수출 모멘텀 부분들, 그 실적 부분들과 중국 쪽에 대한 실적까지도 충분히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핵심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실펌 X 같은 경우도 오히려 북미라든지 유럽 중심적으로 지금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핵심 제품군이 고루고루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실적 부분들의 긍정적인 여파가 꾸준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주봉상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40일선은 이탈을 안 하고 다시 반등 기조가 나와주려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부근에서 만약에 4,000원대 현재 부근대를 만약에 이탈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부근에서 신규 분들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땡.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율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땡이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세상은 내 수준만큼 보이는 거야 님이 야, 두 분 대단하다. 오늘 한 번도 땡이 안 나오네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그 아쉬움을 달래주셨어요. 땡을 받으셨고. 자, 이번에 하정모 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네, 청당 글로벌입니다. 청당 글로벌. 일단 단기적인 이슈로 좀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광군제 관련된 좀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죠. 물론 LG 생활건강의 실적이 좀 상당히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네. 사실상 중국에서의 이런 지금 이커머스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결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단기적인 이슈에서는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화장품이나 라이프스타일 관련된 매출 비중이 거의 90%에 달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화장품, 영유아 제품, 뭐 건강 기능 식품 등으로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제 징동닷컴이 이제 이커머스 업계 2위죠. 굉장히 좀 큰 업체인데 거기에서 국내 유일 1차 밴더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뭔가 이런 이 소비력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게 되면 항상 이 회사가 좀 강력하게 좀 트리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알리바바나 이제 뭐 월마트 차이나 이런 쪽과도 1차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이거든요. 뭐 재작년과 작년 사이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좀 이런 소비가 잘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대감 충분히 좀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대주지가 또 징동닷컴의
출시인입니다. 그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뭐 접근하시기엔 가격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오면서 거래량 동반 상승이 됐는데 뭐 이런 것들은 좀 매직봉으로도 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담 글로벌까지 두 분이 10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명만 딱 듣고 마무리해볼까요? 최재훈 팀장님은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비올 좀 탑픽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비올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 네, 저도 뭐 가격적인 부담 없는 청담 글로벌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담 글로벌과 비올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